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해가지고 표현하는 대목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 비유도, 궁자의 비유도 이 4대 성문이 만들어서 부처님 앞에다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그러잖아. 세존하 시시궁자가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이 궁한 아들이, 궁자가 못난 자식이 문부 차원하고 아버지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앞에 선언한 말씀, 이 말을 듣고 적대 환희하여 곧 크게 환희해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 살면서 뭐늘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고 사람들은 많고 경쟁은 심하고 시기 질투 심하고 뭐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래 아등바등 그렇게 세상에 처해 있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살아오다가 이러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나니까 그만 모든 게다 풀어져 버리니까, 다 마음이 놓여 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큰 이득 그 추구해 봐야 아등바등 하면서 눈치 보고 뭐 시시비비하고 뭐 단돈 일전도 그냥 뭐 미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긴장 초긴장한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 가지고 우리가 그래 살아오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들 자신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재산을 본래로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적대환이야. 정말 기쁘게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그 초긴장을 하면서 경쟁하고 아등바등 그렇게 이제 살아오던 그 경쟁심이 다 풀어버린 거야. 다 풀려버렸어, 그냥. 전혀 이제는 경쟁도 없고, 시시비비할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자유야. 다 풀어져 버렸어. 적대 환희하여 더욱 미정류하여 미정류. 그동안 잊지 않던 참을 미정류한 일을 얻어가지고서, 이작 신념하되 이러한 생각을 하되, 아본 무심. 나는 본래, 마음에 없었단 말이야. 유소희구. 희구할 바가 마음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많은 재산을 내가, 뭐 적당히 먹고 살 정도는 생각했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금차보장이 지금 이 보배 창고가 자연이지라 저절로 굴러 들어왔단 말이야. 저절로 내 인데 이르러 왔다. 그래 우리가 뭐 자녀들 그 좋은 학교 나가고 건강이나 하고 무슨 뭐 구멍가게라도 그냥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이 잘 되고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 뜬금없이 네가 부처다 이래버린 거야. 네가 부처다 말이야 지금. 정신 차려라, 네가 부처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 불교에 우리가 인연 맺은 게그 솔직하게 뭡니까? 다그 당면한 세속적인 그런 소소한 그런 인간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을 처음에 맺었잖아요. 너나 할것 없이 똑같습니다. 저는 뭐 호기심에서 왔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역시 이제, 별 차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50보, 100보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그 어떤 그, 처음에 그 소소한 그런 거 내, 어떤 바란 바 정도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 불법 안에는, 그런 소소한 바라는 바 정도가 아니라고.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너무 딴 세상이야. 너무 밝은 세상이야. 옛날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3,4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에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수많은 별들. 저게 뭔가? 그냥 은하수라고 하고 그냥 그 정도로 알았죠. 이상하다. 저 무슨 물건이 저렇게 하늘에 반짝거리면서 저렇게 많이 떠 있는가? 그거 수만 년 동안 그냥 왔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온 거야. 그러다가 한 2, 300년 전에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궁금한 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천재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망원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망원경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그 망원경이 발달했는지, 예. 그야말로 뭐, 이웃집 보듯이, 이웃집 이렇게 넘겨다 보듯이 저 별나라 상황을 환하게 보는 것이고. 야, 신기하죠. 가끔 그 저기 화성 같은데 뭐, 옛날에 물 흔적 같은 거 있고 또 화성 그 밑에는 땅 속을 이렇게 파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그 요즘 연구가 하도 잘 돼가지고 땅 속에 물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엄청난 바다가 물 속에 있고 그것이 또 올라오면 이제 얼어 있고 뭐 이런 것까지도 환히 알게 된 거라. 그러니까 전혀 꿈도 꾸지 않던 그런 것, 전혀 관심도 없던 세상이지. 관심도 없던 세상에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그 우주가 그렇게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구가 같은 그런 거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의 그런 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 반짝거리는 별 하나는 우리 저 태양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모시고 사는 저 달하, 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보다도 뭐 전부터 몇 배씩, 몇 배, 몇십 배씩, 몇백 배씩 더 큰 거야. 크게 반짝이는 것은 저 지구의 백만 배 되는 그 태양보다도 또 백만 배 더 큰 그런 것들이다. 그러한 사실을 옛날에는 한 3, 4년 전에 전혀 몰랐어. 근데 지금 그게 환하게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당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개발해 내야 할 그런 그 어떤 그 보물, 재산,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런 그 자비와 지혜와 온갖 그 많고 많은 무량 아성지 공덕들, 이것이 저절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금차 보장이 지금 이 보배 창고가 자연히 저절로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런 예를 든 이야기지. 실제로 뭐 그런 게 있든 없든 그거는 별거 아니야. 소소한 거야 또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이야기가 뜻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게 본래로 나에게 갖춰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세존하 시시궁자가 시시궁자가 차은하고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환희하야 아니야, 더 유정이야.
이작 신영하되 아본 무심 나는 본래 마음에 없었다 이 말이야. 유소희구라. 희구할 바가 마음에 없었다. 유소희구나. 근차 보장의 자연 이진이다. 자연이진이다. 다 쓰셨죠? 궁자 비유의 의미라, 지금까지 이제 궁자에 대한 비유를 이제 들었고, 이건 이제 바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목입니다. 의미를. 그 두 번째 줄 저 밑에, 아등 위자니다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세존하 대부장자는 즉시 열에 쉬고 아등 계시사 불자니 열에 상설 아등 위자니다. 거기까지. 세존이시여 대부장자 앞에서 든 이야기 큰 부자 대부장자 그는 곧 열애시고 즉시 열애시고 열애이시고 아등은 계시 사불자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자식과 같습니다. 여기는 제자라기보다 아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부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라 그 앞에서 이야기에서 나온 그 궁자는 우리 모두고 거기에 이제 궁자의 아버지는 이제 부처님이고 그런 택이죠. 계시 불자니 열의 상설 열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등위자니다. 우리들을 자식이라고 그렇게 삼았던 그렇게 여겼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읽겠습니다. 세존하 대부장자는 즉시 열애시고 그 뭐 우리 그 내용 뻔히 알고 우리가 읽었죠. 대부장자가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봤습니다.
즉시 열으시고 아등은 계시불자니 우리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아들이니 계사불자니 다 부처님의 아들과 같으니 열의 상설 아등위자니다. 우리들을 아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페이지 반만 읽겠습니다. 반까지. 그러니까 한 낙착소법 거기까지. 세존하 아드니 이 삼고고로 생사 중에 수제 연례하야 미혹 무지하야 낙착소법이니다. 거기까지. 세존이시여 아등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두 다 포함됩니다. 뭐 부처님의 상수 제자에서부터 이야기가 됐으니까 우리에게까지 다 포함돼요. 이 삼곡으로 세 가지 고통으로서 생사 가운데서 모든 열례를 받아서 열례 뜨거운 고뇌를 받아서 했는데 삼고라고 경전에 가끔 등장하는데 고고, 괴고, 행고 그렇게 이제 삼고 이거 이제 핸드폰에도 나와요. 이런 걸 법수라 그래 법수. 그 숫자로서 이제 불교의 어떤 이치나 교리를 나타내는 거 뭐 사성계, 팔정도, 뭐 12인년 등등 그게 전부 이제 법수에 해당되는데 또 곧 고 괴로울 것자도 우리가 고진멸도 할 때 사성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세분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고, 팔고가 있죠. 사고가 뭐죠? 생로, 병사.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네 가지 더 하면은 뭐 애별이고 애착하는 것하고 떠나는 것. 그 애착하는 대상이 사람도 되고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재산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래요. 자기 소지품도 되고. 그래 애별이고 원정해고 싫은 사람하고 싫은 사람뿐만 아니라 싫은 것하고 싫은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물건도 포함되고 무슨 뭐 그냥 대통령직도 포함되고 그래요. 그게 좋지 아니한 것하고 만나는 거 이거 보통 결혼이 아니야.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 저 사람 며칠 동안 안 봤으면 좋겠고 최소한도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만 안 봤으면 좀 그래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게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나도 뭐 요즘 전화와도 전화도 안 받는 수가 있는데, 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뭐 우연찮게 그래 생겨요. 그 전화도 싫은 거야. 원정해고, 원수끼리, 원수 맺고 미운 사람끼리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 뭐죠? 오음성고라고 하는데, 이게 건강도, 지나치게 건강하면, 이 몸뚱이 그, 참, 이게 보통 그, 말하자면, 힘든 그 물건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또 병이 들어도 이게 또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시, 오온 또는 오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우리 그 몸과 마음의 어떤 그, 나를 한꺼번에 잃을 때 오음 또는 오온 그렇게 해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은 거야. 몸도 계속 나부대고, 생각은 더 나부대는 거야. 생각은 더 나부대. 여러분들 자다가, 잔다고 누웠는데 어느새 저기 어디죠? 부엌에 가서 뭐 들그덕거리고 있죠? 또 농 열어놓고 괜히 그거 나중에 정리해도 되는데 가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나부대. 끊임없이 나부대. 잠자면서도 또 나부대. 꿈꾸면서 나부대는 거야. 그 신기하죠. 그 꿈 우리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 세상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횡재거리도 많이 만나, 꿈속에서. 근데 꿈꾸고 나면은 한 개도 집어내오지 못해. 하나도 집어내오지 못해. 그대로. 조금만 뭐, 그 꿈에서 그 참, 땅에 떨어진, 돈 뭉텅이를 그 말을 해봤는데, 그거 한 다발만이라도 가져왔으면 전혀 못 가져와. 거기는 완전히 딴 세계야. 근데 딴 세계가 뭐가 만들었죠? 우리 마음이 만들었어.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난밤에 이 세상하고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 전부 내 마음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었는 거야. 온통 마음 덩어리라. 온통 마음 덩어리. 하나도 빼오지 못하잖아. 단돈 10원도 거의 그걸 꺼내오지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대로 내 마음이 만든 거야. 그리고 보면 참 이 마음 부정, 불교에서 하도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진부하게 들리지만은 정말 이 마음이 참 기기묘묘한 거예요. 마음이 다 만든 거예요, 그걸. 꿈에 있는 세상을 마음이 다 만든 거라. 깨고 나면은 그렇게 활발하게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깨고 나면 어떻게 눈 떠보면 뭐야. 침대에 가만히 조용히 누워있잖아. 옆에 같이 자는 사람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 혼자 꿈꾸고 지 혼자 잠들고 지 혼자 깨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 개인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뭐 새삼스러운 소리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체유신조라고 하는 게 참 천금 같은 말씀입니다. 천금 같은 말씀.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우리가 희로 애락도 전부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고 작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 이제 고통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원정해고 애별리고 오음성고 구부득고 아 그거 좋은 거 남았네 구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글씨도 나는 이거 사경반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이게 원래 내가 이제 마비, 손에 마비 증상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배웠어요. 또 큰 그 소득이 있네. 내가 손에 마비 증상이 없고 맹필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대로 마비 증상이 없었으면 컴퓨터 안 배웠을 거야. 그 우리 나이 돼가지고 컴퓨터 나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못 봤어. 우리 나이 정도 돼가지고 그 컴퓨터를 그 정도로 활용한 사람은 없어. 그 손이 마비하는 바람에 그런 소득이 또 있는 거야. 그래 지금 여기 글씨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막 억지로 그냥 막 온몸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써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것도 구하는 마음이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 고통이야. 그것에서부터 그건 소소한 일이야 사실은. 그 외에 우리가 구하는데
또는 바라는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제 또 큰 그 고통 중에 하나라. 그래 팔고 가운데 여덟 가지 고통 가운데 이제 있는데 여기서 말한 삼고는 그게 아니야. 고고라고 하고 괴고, 고고는 이제 괴로울 것자 두 개야. 그다음에 괴고는 무너질 괴자하고 고려울 고자. 그다음에 행고가 있어. 행할행자. 행할행자하고 고통고자. 이게 이제 삼고, 여기서 말하는 삼고는 그거야. 그 고고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날씨 많이 춥죠. 또 되게 덥죠. 기갈이 생기죠. 질병 생기죠.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을 고고 그래. 이거는 어찌 피할 수 없다 해서 괴로울 거자 두 개 썼어. 그 다음에 괴고 무너질 괴자 파괴한다는 괴자입니다. 괴고. 그거는 이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이랬으면 싶은 거 가족관계도 이랬으면 싶은데 아 그게 뜻대로 안 굴려가는 거야.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라. 그런 게 괴고야. 무너질 괴자. 서로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행고는 유의법은 이 세상에 있는 유의법은 전부 무상해. 전부 변해가. 참 어쩔 수 없이 변해. 안 변해가는 게 없어. 그 근본적으로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행할행자고 흘러가는 고통, 흘러가는 문제에 대한 고통. 또 약속되어 있는 거, 내가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또 어긋났을 때 그걸 괴고 이해하시겠죠? 또 고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뭐 추위, 더위, 기갈, 질병, 뭐 병고 이런 것들이 고고 또 그런 그 세 가지 고가 있습니다. 팔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상식으로서 다 잘 알죠. 생로병사, 뭐 애별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원정회고. 원정회고에 뭐 그저 찍혔나 왜 원정회고 미운 사람 보기 싫은데 자꾸 만나자. 그 우리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잘 풀어내야 돼요. 잘 풀어내야 돼. 풀어내는 길밖에 없어.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살아보니까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살아온 인생 그 경험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몸 관리하는 문제, 마음 관리하는 문제 그렇더라고요. 몸 관리, 마음 관리. 예, 마음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뭐 화엄경에 있는 구절 뭐라고? 봉행 불교 상습심. 불교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적으로 현상으로서는 또 중요한 게 뭐야? 몸 관리야. 아, 이 몸 관리 참 중요해요. 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 해봤자 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그 참 나는 그 전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막 운동해서 무슨 건강을 위해서 챙겨서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그랬었더라고. 아니 병이나 나거든 그렇게 관리하지 뭘 병도 안 나는데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거기에 그 시간 보내냐고 내가 늘 그랬어. 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우연득병 그런 말 하네. 우연히 병을 얻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나는 또 우연득병 해가지고 참 그 몸 관리도 평소에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불교에 오면 몸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 너무 많아. 몸 무시하는 게. 먹는 것도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고, 뭐 잠도 뭐 그까지고 뭐 한 일주일씩 뭐 안 자는 거 그냥, 일주일씩 안 자고 용맹정진 딱 하고 나면은 뿌듯한 거야, 기분은. 몸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는데, 또 이게 무슨 처방인지는 모르는데 일주일간 안 자고 난 사람을 등산시킨다. 절대 자면 안 된대요. 절대 자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처방인지는 모르겠어. 절대 자면 안 되고 일주일간 안 자고 나서 아침을 이제 죽을 끓여서 줍니다. 죽을 딱 먹고는 이제 곧 그 용맹정인 할 때가 돼가네요. 나벌 8일에 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산 같은 데는 가야산 상봉을 등산을 갔다 와. 가야산 상봉을 등산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더 하는 사람은 이제
남산까지 이제 남산 상봉도 이제 매화봉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두 봉우리 서로 있죠. 뒤에 있는 봉우리하고 맞은편에 있는 봉우리 두 개를 한꺼번에 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아 20대 중반에 그까지 그 핑핑 날지 그 잠 안 자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 푹 하고 올라와서 그때서 이제 잠을 자도 괜찮다고 허락을 하는 거야. 맞는 처방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래도 그거 뭐 그냥 넘어가 버려. 그 며칠 지나면 뭐 그 어떤 애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몸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도 아니야. 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몸 관리, 마음 관리 딱 이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이 아무리 높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마음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거기에 고통이 크게 따라.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마음 관리 제대로 못하면 따르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관리 못하면 거기에 고통이 크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야. 또 그 두 가지 뿐이지 뭐 인생사. 마음하고 몸하고가 작용하는 거야. 몸하고 마음하고가 그게 이제 어우러져서 작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연말에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거 읽었나요? 예. 그럼 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생사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세 가지 고통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수제 연례하여 여러 가지 뜨거운 그 고통을 받게 된다. 연례 그냥 펄펄 끓잖아요. 속이 펄펄 끓는 거예요. 연례. 그런 고통을 받아서 미혹 무지하여 미혹하고 알미 없어서 낙착 소법이니이다. 작은 범위 아주 소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즐겨 집착합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릴 때 그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어린아이들 다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그것뿐이었어. 무슨 뭐 핸드폰이 있나요? 무슨 뭐 게임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거 딱 구슬치기 딱지치기라. 그런데 어느 날 책상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구슬도 있고 딱지도 있는 거야. 어떻게나 부끄러운지 혼자 봤는데 옆에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나 부끄러운지 내가 왜 저걸 가지고 그렇게 놀았을까. 그거 가지고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울고 치고 받고 막 합니다. 그거 가지고. 낙착소법 아닙니까? 그 구슬이 뭐고 딱지 그거 뭔데 종이 그거 접은 거 그걸 가지고 딱지라는데 그 보물이라고 따가지고는 책상 저 밑에다 넣어놨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정신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세월이 흘렀어. 흘렀는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걸 이렇게 좋아했구나 하고 어떻게나 부끄럽든지. 그래서 사람은 소견이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 소성들도 소법에 작은 법에 낙착해 집착했다 이 말이야. 아이고 나도 그 처음부터 뭐 경쟁이나 공부하고 그럴 걸 괜히 쓸데없이 말이야. 그 많은 시간 건강 그 건강 가지고 큰 부처님인데 뭐 맡겨놓지도 않은데 달라고 달라고 한 번도 맡겨놓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달라고 새벽부터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다. 그런 것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낙착소법이라. 물론 뭐 그 당시로서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구슬과 딱지가 그때는 제일 가치 있었어. 그때는 뭐 아유 좋은 책도 소용없고 무슨 벼슬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어. 구슬이 좋고 딱지가 좋지. 그때는 그게 제일 가치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소견이 조금 나고 눈이 열리다 보니까 그게 창피하게 생각되는 거야. 창피하고 부모가 볼까 봐도 창피해가지고 몰래 싸다가 멀리 갔다가 쓰레기장에다 그냥 버렸잖아.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상황 따라서 또 성장하면서 소견이 트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자꾸 소견이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시고 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몸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쓰시겠습니다. 낙착소법 하지 맙시다.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세존아, 아등이 이 삼국으로 생사 중에 수제에 연례해야 온갖 뜨거운 고통을 받아서 미혹무지하야 낙착소법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큰 제자들도 그 소법에 집착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토로하는 고백하는 그런 그 말씀이네요. 다 쓰셨죠? 12월.